동점, 재역전, 그리고 또다시 동점이 되면서 정말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승부가 연장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롯데가 오늘 경기 끝내기 승리를 처음으로 가져갔는데요. 김원중 선수는 정말 지옥과 천국을 오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하신 대로 양 팀이 세 번의 동점을 서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경기를 끝내는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신구 조와 그리고 팀내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박승욱 선수가 마지막을 장식을 했습니다. 자, 9회 상황인데요. 올 시즌 그야말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한동희 선수가 안타를 치면서 물꼬를 텄습니다. 이게 이제 신구 조인데 이렇게 젊은 선수가 안타를 치니까 이대호 선수가 왼쪽에 정말 멋진 타구를 만들어내면서 이제는 베테랑이 화답을 합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적성의 박승욱 선수가 오늘 경기를 이제 끝내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아웃카운트를 두개 뺏기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찬스가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박승욱 선수가 변화구를 한 손을 놔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내기 안타를 치면서 오늘 경기를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롯데가 최근 뭐 지금 순위가 뭐 조금 내려와 있지만 최근에 보면은 여러모로 팀의 어떤 톱니바퀴가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어제는 그야말로 박세웅의 원맨쇼였다면 오늘은 야수들이 신구조와 그리고 팀내 중간자 역할하는 박승욱 선수가 오늘 경기를 마지막을 완벽하게 장식을 해줬습니다. 롯데 분위기 정말 좋지 않나요? 최근에 롯데가 그 경기하는 내용을 보면 좀 재밌어요. 그래서 사직구장에 팬들이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아마 여름 되면은 더 많은 팬분들이 야구장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렇게 좋은 분위기의 롯데와는 다르게 NC는 오늘 이동욱 감독이 경질되면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팀을 우승시키면서 그러니까 초대 우승 감독이 된 거죠. 근데 이동욱 감독이 뭐 시즌 NC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좀팀내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사건 사고가. 그래서 굉장히 여러모로 힘든 상황인데 오늘 또 이제 안타깝게 경질 소식이 좀 들렸는데요. 오늘 또 보면은 이 물론 NC가 오늘 경기 내용을 보면은요. 승기를 확 잡았었거든요. 6회. 근데 맞아요. 6회 말에 뭐 야수들의 수비에 집중력이 좀 떨어지면서 승기 그 분위기 자체를 또 롯데한테 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뭐 이제는 수석 코치가 팀을 잘 추스려서 NC도 팀 분위기가 빨리 좀 정상화가 되기를 또 바래야 될것 같습니다. 네, NC 이렇게 7연패에 빠져 있는데요. 강인권 수석 코치가 이제 지휘봉을 잡게 되죠. 하루빨리 분위기 쇄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